신고리 569기 운명을 결정질 4차 조사를 비롯한 시민 참여다의 모든 활동이 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신고리 569기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일에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신고리 569기 중단 여부를 결정해서 오는 24일 예정되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4차 조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 이에 따라서 권고안에 담길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우선 건설 중단과 재개 응답 비율이 오차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 권고안을 작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1, 2차, 3차 조사 결과 변화 등을 고려해서 권고안을 작성하고 이 권고안 작성 이후로 건설 재개와 중단 등 명확한 결론은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